저 물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기방 씨. 예, 안녕하세요, 김기방입니다. 긴장되세요? 태어날 때만큼 긴장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아니, 생각한 것보다 진짜 나갔다. 그럼요. 와, 이게 여기가 대박인데, 학원이? 그렇죠. 네, 이거 하느라고 쉽지 않았어요. 네, 한번 찍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아, 개방씨군요. 아, 안녕하세요. 김개방입니다. 네. 예, 예. 그냥 무표정으로 한 번만. 예. 와, 진짜. 만나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형이 엄청 팬인데. 예. 더 좋네요. 손 한번 잡아봐요. 아, 예. 미인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복부 쇼! 똑같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진짜 웃기네. 바레 복부 쇼! 그동안 김기방 씨가 맡았던 배역들을 보니까 네. 정말 다양하더라고. 이게 일단 뭐 피 뽑는 조직원. 네, 그게 데뷔작. 이게 고삐리 포. 네, 네. 고포. 공익요원, 매니저, 네. PD, 형사까지 진짜 많이 하셨는데 가장 어려운 역할은 뭡니까? 의사 역할이 아무래도 제일 어려워. 아, 굿닥터. 아니요, 아니요. 그럼요. 골든타임. 아, 골든타임. 골든타임 메디컬 탑팀. 괜찮습니다. 네, 진짜. 뭐, 굿닥터가 잘 됐으니까요. 진짜 전문인처럼. 그런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대사부터 캐릭터까지 쫙쫙 붙었던 그런 캐릭터는 뭡니까? 뿌리 깊은 나무에서 평양말을 썼었어야 돼요. 예. 근데 그걸 공부를 해놓으니까 아주 편하더라고요. 어, 그럼 살짝만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이 돼지 새끼래? 이 돼지 새끼래? 또잇! 네 그렇게 뜻... 대사가 많았을 텐데 돼지 새끼를 부탁처 한 거 지금 복수하신 거죠? 내내기 리치 않아. 판소리를 4년 동안이나 배우셨다고. 데뷔를 하고 나서 예. 일주일에 두 번씩 치지 않고 그냥 좀 했었어요. 그 4년이나 배운 판소리 한 소절만 좀 한 가락 저희가 좀 뽑아볼 수 있을까요? 도련님 술도 한잔 얼근 허여 마음 놓고 사랑가를 부르며 놀던 것이었다. 벌써 일이 오느라 업고 노자 일이 오느라 업고 노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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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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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이내 사랑이로다 아마도 내 사랑아. 경수야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박나래 씨야. 아,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박나래 씨 복부쇼라고. 오늘 박나래가 아니고 김기방의 다른 버전 김개방인데. 경쟁하시는 거예요? 아, 배틀 우리들이. 아니요. 김기방 씨를 따라한 거거든요. 어떻게 좀 비슷한 거 같습니까? 네, 너무 비슷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고마워.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예. 전화할게. 파이팅. 포털 사이트에 이제 김기방 씨를 약간 검색을 하면은 네. 김기방 네? 조인성. 아, 그렇죠. 뭐 그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아, 그럼 언제부터 시작된 인연인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7살 때부터 짝꿍. 인성이 까까머리였고 예. 저는 그때도 약간 머리에 젤을 바른 상태에서 만났죠. 그러면은 내가 조인성보다 좀 잘 나갔다. 아, 뭐 그거 그런 얘기 같은데. 조인성은 까까머리에다 그냥 반가워요. 이런 이미지였고 나는 제일 바로 볼 건 약간 세련되고 약간 촌스러운 뭐 요 정도로 마무리. 긴급하게 입수한 네. 자료가 있습니다. 졸업 사진. 잘생겼잖아요. 남자답죠. 까까머리에 약간 촌스럽고 저 딱 세련되게 잠깐만요. 싹 넘겨가지고. 언제부터 잘못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제가 예. 조인성 씨보다 더 말랐을 때였어요. 막 53kg 이럴 때. 이때 얼굴이 계속 이제 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는 그냥 맛간 거고. 아이고 네. 제가 속으로만 얘기한다는 네. 그런 거. 아, 근데 인기 많았겠다.
아니야, 인기보단 그냥 꽃에 꽃이 벌이 이렇게 꼬이는 것 나비랑 노이스처럼. 김기광 씨는 자기 자랑을 애둘러서 하시는 편이네요. 아니,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예. 이제 자꾸 나를 어필하게 되네. 아, 그냥 네네네. 하세요. 네네네. 마음 편하게 네네네. 하세요. 다음 영광 검색을 봤는데 숨기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김기광 결혼이 있습니다. 아, 결혼했냐고 나? 예, 기혼자냐고? 예예. 예. 아니, 미혼이에요. 혹시 애는? 애요? 아, 예. 지금 미혼이고 예. 예, 만나는 친구는 있고요. 결혼 얘기가 좀 많이 진행이 됐습니까? 빠르면 오래가 될 수도 있고. 확장 봤네. 스드메 보셨네. 아니 뭐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김, 이렇게 말리는 예. 건가요? 김개방의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얼굴로 그 갈까요? 화동으로. 아. 화동인데 수염 이렇게 나 있어. 어떠세요? 거부하겠습니다. 아, 예. 서운하네요. 아, 조인성 씨 보나 했더니 김기방 씨 패션이 영광 검색어 했는데. 아, 그래요? 시그니처 아이템이 딱 있더라고. 네네네. 모자도 좋아하고 네. 비니. 안경도 되게 좋아하시고. 네, 안경도 좋아하고. 본인만의 스타일링 노하우가 있습니까? 얼굴이 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치장해가지고 막 화려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미니멀하게 가는 게 편하게 입되 포인트 같은 거 양말이나 신발이나. 지금 약간 네. 말하는데 포스가 정윤기. 패션 포즈로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아, 예. 네. 예. 아, 이거 한번 만들어봐도 되나요? 아, 예. 아, 비슷하게 늦냐고. 네, 네, 네. 예, 예. 아, 많이 늦었네요. 예, 많이 늦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아. 아. SBS 모비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살포시 꾹.